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온 곳은 정말로 멋진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땅이 너무 덩그러니 드러쳐가지고 예쁩니다. 자, 옆에는 이렇게 전원주택이 한 채 들어서가 있고 바로 이제 좌측편에 있는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 카카오 지도도 보고 또 토지 이용객 확인원도 보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정의는 이제 경북과학대학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봉산 1, 2 경로당이고,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고요. 바로 여기가 이제 경북과학대학입니다. 경북과학대학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전원주택 부지, 기초주택 부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외관 읍내입니다. 외관 읍내고 여기가 이제 외관 IC입니다. 대구에서 오시면은 외관 IC에서 내리잖아요. 가는 경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관 IC에서 내려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해가지고 좌회전, 외관 읍내를 관통해서 다시 이제 굴다리를 지나가지고 노타를 지나 굴다리 지나가지고 우회전해가 쭉 들어옵니다. 기산 농공단지에서 우회전해가 직진 쭉 해가 들어가지고 경북과학대학 가기 전에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오늘 매물로 쇼 들어옵니다. 외관 읍내는 한 5분, 6분 하면 충분히 도착하고요. 외관 IC는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출발하면 우리 땅까지 20분, 25분 하면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대구에서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90번째 빛나는. 자, 그리하여 제가 돌아온 경로는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쭉 돌아왔습니다. 바로 우회전해가 바로 돌아오면 오늘의 매물로 바로 들어옵니다. 저 찾기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땅에서 바라보면 바로 여기가 그 유명한 경북과학대학입니다. 경북과학대학, 경북과학대학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지적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지적경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땅 경계인데요. 자, 우리 땅 그 좌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정남향이고요. 여기가 정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서향이고요.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어디로 쳐다보고 있노? 그러니까 8시 방향으로, 7시, 8시 방향으로 남서향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서향 방향의 우리 땅이다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땅은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단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도로로 조금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공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우리 땅, 우리 도로로 약간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금 그 단점이지. 그래서 땅값을 5만원 낮추었습니다. 요거 핑계 삼아 땅값을 5만원 낮추었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당 60만원에 나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자, 토지 이용객 하루 넘어왔습니다. 토지 이용객 하루 왔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79번 기산면 봉산리에 있는 104번지입니다. 79 기산면 봉산리에 있는 104번지입니다. 전원주택 짓기에 또 기촌주택 짓기에 아주 안성맞춤이 이상적인 평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목은 전입니다. 전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용비는 공시지가의 30%인데요. 약 600여만 원 정도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1156제곱미터, 총 350평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 땅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그런데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마도 그 경북과학대학이 아마 발전이 되고 하면은 대학과 주변으로 발전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잡혀 있는데 아마도 이 도시계획은 크게 도시계획이 잡혀 있지만은 실행 가능성은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 땅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이다 그러면은 약 140평 정도를 건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큰 땅에 140평 찍으면 6천원 말이 있죠. 하여튼 한 40평 정도 건물 짓고 차고 짓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평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요거 우리 지적경계 한번 그려봐볼까? 오랜만에 지적경계를 한번 오랜만에 한번 그려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쭉 여기 이제 우리 땅이다. 근데 이제 도시계획이 잡혀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현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갑니다. 자, 2차선 변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 우리 전원주택 부지로 바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구 칠곡군 기산면 봉산입니다. 봉산 1, 2 경로당 저 앞에는 이제 경북과학대학. 자, 부지 면적은 총 350평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는 4m 정도의 도로 약 한 90m 정도 접해 있어요. 그리고 상하수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상하수도, 정하조. 정하조도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여기 보시죠. 이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정하조, 정하조는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바로 오수관 연결이 가능합니다. 맞지? 맞을 거야. 그리고 상수도, 광역 상수도가 인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설치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필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총 부지 면적이 350평이니까 140평을 지을 수 있는데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니까 이제 지구단위 구역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적률이, 금필 용적률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40% 적용을 받아서 14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지목은 전입니다. 자, 우리 땅은 여기 지금 축대공사 사이즈 있잖아요, 그죠? 축대공사 이쪽은 아니고 여기서부터가 뺑 돌아가 우리 땅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건물 지면은 이 집처럼 여기다가 이제 보강토라든지 조경석, 멋진 그 온양석이라든지 거창석 요런 돌 말고 요거보다 좀 이쁜 돌 쌓아가지고 그렇게 축대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금맥이 때문에 땅값도 저렴하게 해놨다 이러면 됩니다. 덩그라니 떨어졌다. 지목은 전이에요. 대지 아닙니다. 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외관 읍내까지 10분 안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외관 아시도 10분 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제 차가 지금 파킹 해놨잖아요. 삥 돌아가면 도로 다 물었습니다. 이쁘다. 이뻐. 좌향은 이 땅은 남서향입니다. 남서향. 추워가 손이 덜덜 떨린다. 외관 IC여서 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대구서 가면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외관 IC 올리고 하면은 대구도 한 25분만 아마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구서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대구까지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북과학대학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진 곳의 뷰가 좋은 기촌주택부지 또 전원주택부지. 예, 좋다. 그죠? 좋아. 이거 집 잘 짓다. 요 집처럼 요렇게 예쁘게 지으면 돼요. 땅이 좋아가지고 뭐 의외 짓든. 아, 이 집도 이쁘고 다 이쁘다. 에따 뷰가 좋다. 그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동네 할매 할배가 나와가 보고 있다.
뭐든지 뭐 설명할 게 없다. 너무 땅이 좀 이뻐서. 땅이 이쁘잖아요. 그 동네가 더 깨끗해. 주위에 그 축사라든지 이런 건 없고, 다만 이제 2차선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 소음은 약간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할배하고 이야기 좀 하고 방송 입주 가볼까요? 예. 여기 얼마나 좋길래 할매 집이 땅이 아니요. 이 동네가 응? 땅 좋지요. 좋아요. 얼마 좋으십니까? 이거 동네 떨어지게 딱 다 보이시죠? 여기 몇 호 정도 사세요 할머니? 여기는 미터 안 됩니다. 미터 안 되지? 몇 호 안 되지? 동네가 기다 안할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올라. 동네 인심은 어때요 할머니? 인심이 안 좋지만은 그런 사람이 정말 좋고 인심이 또 와 안 좋아? 제 집에는 뭐 어찌도 아이고 이사 잘왔다고 얼마나 좋다 하면서 인심은 안 좋다 하면 왜 너 할매? 인심이 좋아야지. 그런 사람이 정말이야. 절로 좋아야지. 저 집 새댕이도 막 어찌도 막 돈 와서 까베기 돈 와서 막 한 개 사가갖고 그래. 할매들 갖다 줘네. 할매들 좋아가지고 아이고 새댕이 고맙소 고맙소.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잘하면 그죠? 예, 그거는 그런 사람한테 달리는 기라. 맞아. 자 알겠습니다 할머니. 가자. 뭐든지 그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자 뭐 온 김에 한 바퀴 빙 돌아볼게요. 저쪽에 정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요건 이제 봉산 1, 2 경로당 할매가 솔직담백 하잖아. 인심이 안 좋다 하잖아. 왜? 돌아온 사람들이 인심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도 인심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이 후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아, 또 여기 공터 느리다. 여기 뭐 주차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엉캉 뭐 동네가 도로가 넓어서 주차장은 넓어 좋다. 아무데 찾아도 되네. 여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오시면은 여기 이제 운동기구도 있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면 되겠다 이게. 그리고 정자 여기 정자도 한동 있고 자 한바퀴 빙 돌아십니다. 차마다 이. 자 외가 넘네 10분 안에 외가 날씨 10분 안에 그 다음에 대구 한 25분 출퇴근 가능합니다. 좋다. 자 다시 또 우리 땅으로 와보잖아.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자 언덕진 곳에 드러진 자만 기촌주택부지 전원주택부지 앞에 그 경부과학대학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의 자만 땅이다 생각하시고 자, 요 땅, 좋습니다. 최근에 그 올라온 땅 중에서 제일 이쁘다. 참고하시고,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추워가지고 온몸이 떨립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